짝사랑하던 상대와 서로 사랑하게 돼서 그것만으로도 기쁘게 생각합니다. 촬영장에서 긴 얘기를 나누기에는 되게 타이트한 일정이었는데 잘 챙겨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이렇게 정지우 감독님 영화에서 만나게 될 줄 정말 몰랐거든요. 제가 음교를 통해서 데뷔를 했었고 현장에 관해서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오롯이 감독님을 좀 의지하면서 갔던 이번에는 제가 그래도 조금은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감독님의 이야기를 말을 좀 더 빨리 알아들으려고 좀 노력을 했어요. 부담을 조금 덜게 해주고 싶었던 그런 현장이었고 이 두 사람이 한 화면에 나올 때 얼마나 어울리는지 얼마나 반짝이는지 두 사람을 한 영화에 쉽게 모으지 못하거든요. 근데 정말 운 좋게 두 사람과 함께 작업을 할 수 있게 되어서 저는 정말로 좋았습니다. 핑클의 소중한 사랑을 죄송합니다. 핑클 여러분 죄송합니다. 핑클의 영원한 사랑을 여러분들에게 권하고 싶습니다. 콜드플레이 픽스유가 전주가 흐르면서 점점 음악이 커지고 미수가 뛰어올 때 가슴이 좀 벅차오르더라고요. 저는 루시드폴님의 오사랑이라는 곡을 피아노가 뜰 때 저도 가슴이 벅찼거든요. 마지막에 촬영이 끝나고도 오랫동안 남더라고요.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장면인데 그럼 저는 94년도에 빵집에서 비오는 날 서로를 바라보는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롱테이크로 한 15분 정도 감독님께서 상황만 주시고 촬영을 진행했는데 저도 영화를 보면서 아 저런 표정을 미수와 현우가 지었었구나 확인했던 만화책을 보는 장면이 있는데 저한테 이제 손을 내밀면서 손을 잡아달라는 줄 알고 손을 잡았는데 만화책 다 보고 있으면 빨리 달라는 손이었었어요. 그게 이제 영화에 나오는데 촬영할 때는 좀 많이 뻘쭘했거든요. 애드립으로 편하게 해줘서 그때 뭔가 그런 편이 잘 맞는구나 라는 제발 통했으면 좋겠고요. 아무리 맛있는 것도 삼시세끼를 매일 먹으면 조금 물리잖아요. 조금 다른 템포의 영화를 보고 조금 다른 템포의 저녁을 맞이하는 것도 한번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행복하게 찍은 시간들이 영화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영화를 보시는 분들께도 잘 전달되기를 바라고요. 부탁드립니다. 마음속이 따뜻해지면서 자신감, 자존감이 더 단단해지셨으면 좋겠어요.